아니, 눈물이 날라요. 들으면서.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 안 보고 하겠습니다. 비교돼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젊은 여배우, 그것도 미인 여배우를 부르면은, 야, 21기? 네. 나는 6기야, MBC 6기. 6기 73년도에 들어오셨죠. 네, 저는 92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차이 정도 나네요. 저는 1992년에 입사한 21기고요. 저희 동기는 장동건, 김원희, 네, 그리고 이제 박주미, 그리고 그기에 스타가 많이 나왔네. 예, 박선영, 윤동환이라고 예, 그 오빠도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예,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열심히 활동하는 또 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저 MBC 처음에 들어왔을 때 92년도에 월급 2년 동안 전속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월급 맞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월급이 좋겠다. 얘 월급 진짜 월급 없었나요? 근데 이제 92년도에 월급이 35만 원. 하루 일당 2만 원. 그래서 진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야 한 달에 100만 원 벌뚱말뚱. 그때는 잘 보통 월급쟁이들이 얼마에서 92년도에 대출 4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예. 작은 월급은 아니었고. 그랬어? 예. 아, 그래. 2년째는 50만 원. 50만 원에 하루에 5만 원. 우리는 1일 연속극 하면은 600원 주고 저기 주간 연속극 하면 1200원 주고 그랬었어. 그래서 그게 다야. 기본급도 없었어. 3년 동안 계속 그게 단역이라도 막 나가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다방에 앉아 있는 거 마담이고 다 했어. 저희도요. 니네도 했네. 그럼요. 그때 그런 거, 단역 조합 없었어? 아니 있었는데 연수처럼 한 프로그램을 따라다니는 게 있었어요. 여명의 눈동자를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에서 앉아 있어. 그럼 앉아 있고 여기 걸어 다녀. 그럼 걸어 다니고 대사 한두 마디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 연수 차원이니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들 같다. 네, 최수종 선배님하고 김희애 선배님하고 최시라 선배님 나오셨던 네, 아들 같다. 네, 그거를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까지 따라다녔어요. 87년 11월 달에 교통사고가 났고 보험회사랑 싸우면서 그해 내가 얼마 벌었나 했더니 1억이 넘었거든요.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그때는 그냥 일하면 돈 주고 일하면 돈 주니까 얼마 벌었는지 모르는데 합치니까 CF를 되게 많이 찍었어. 그쵸. CF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벌은 돈을 목동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내가 한 지금 한 5,60억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 60평짜리 아파트가 6,000, 7,000 할 때야. 그런데 그냥 까먹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 돈으로 까먹고 몇 년 사는 거지. 그렇죠. 교통사고 났으니까 안 벌고. 아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근데 됐으니까. 지금은 뭐 돈보다는 이렇게 훌륭한 건강이 있다는 거. 맞아요. 건강이 여러분들한테 거예요.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뭐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살살 사시면서 사고를 피해서 재난을 피해서 네. 사시는 게 최고예요. 가장 시청자들한테 네. 나 이 작품에서 이거였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 작품 대라 그러면은 대표 작품이요? 최근에 제가 의사 요한이라는 작품에 나왔었거든요. 지성 씨가 주인공이었고요. 지성 씨가 이제 무통 아픔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을 앓는 그런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저희 제 아들이 기석이었는데요. 예, 그 기석이도 똑같은 병을 앓는 약간 그런 주인공의 분신 같은 역할이었어요. 예, 그 아이의 엄마 역을 제가 했거든요. 다 보는 앞에서 칼로 엄마. 이분 유명한 교수님이래. 낫게 해주실지도 몰라. 예, 결국에는 떠나보내는 예,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근데 끝나고 나서도 그게 남아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예, 안 좋더라고요.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뭐 주몽이나 대장금, 뭐 육남매 이런 것들 이렇게 이름. 뭐 육남매 했어? 육남매에도 나왔었어요. 육남매에서 똑사세요가 나왔었어. 똑사세요. 네, 네. 장미 선배님 연적으로 나와서 장미 선배님 괴롭히고 예쁜 애기 있잖아요. 그 애기도 구박하고 막 네,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었으면 댓글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저 주몽도 했었다며. 네, 주몽에서는요. 소선호 엄마 역할 제가 했었거든요. 엄마래서 거기서도? 네, 엄마인데 이제 조금 젊은 그때는 애기 낳고 애기 젊은 엄마였었죠. 제가 그때 사실 이제 좀 예, 사정이 있어서 계속 나오지는 못하고 앞부분에 조금 젊었을 때 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가족 관계는 예, 사랑하는 남편과 제가 너무 너무 아끼는 제 목숨 같은 저희 아들. 아들 하나? 네, 아들 한 명. 아들 네. 하나야? 네, 아들 한 명. 몇 살이야? 지금 이제 22살 됐고요. 사실은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3명, 4명 낳고 싶었는데 주몽 예, 그거랑 겹쳐지는 시기인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가와사키라는 병에 걸렸었거든요. 가와사키라는 병이 네. 뭐야? 그게 알고 보면 일본이 1등이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등으로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아기들이 걸리는 병인데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인데 걸리면 이렇게 온 핏줄이 다 손바닥도 새빨개지고요. 입술도 새빨개지고 눈도 다 새빨개지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너무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열이 펄펄 나요. 이제 5살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이거는 치료약도 없고 원인도 없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예,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후유증이 심장 관상동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병이에요. 병원에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얘는 그냥 자다가도 그냥 갈 수 있고 걸어가다가도 그냥 픽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고 어쨌든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사실 힘들었어요. 그때 사실 이제 그런 주몽도 들어왔었고 소소는 엄마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역할이고 기회였거든요. 근데 전화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이 너무 많이 아파서 일을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일을 좀 쉬었어요. 사실 저는 한 2년, 3년 정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잠을 푹 자본 적이 없어요. 잠잘 때마다 이해하시죠? 아픔이 있으시니까 이해하시죠? 잠잘 때마다 한 시간씩마다 깨서 확인하게 되죠.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도 예, 지금은 일상생활 지장 없이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애기 낳는 데를 놓쳤어요. 계속 간호하고 막 정신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정신 차리고 애기 날 너무 애기가 낳고 싶으니까 애기 날려고 했더니 안 생기더라고요. 안 생겨 그때는. 저기 그 베트남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용아야 너 참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햇병아리로 집에 있다가 다시 세상에 나와서 예, 막 열심히 막 노력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되게 좋으면서도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멋있어? 내가 왜 멋있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우리 나이에는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는데요. 네, 근데 너는 꿈을 꾸고 45세도 꿈을 안꾸 나는 나이 주식을 계속 꿈꾸고 있어. 근데 그랬어요. 우리 나이에는 꿈을 안 꾸는데 너는 꿈을 꾸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 자체가 맞아, 멋진 맞아. 거야 라고 한 참 잘 봤다. 너무 현명한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로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정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난 할 수 있어. 나는 멋진 사람. 나는 노력하니까 난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이룬 건 없지만 나는 노력하고 있고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아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니까 예, 드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한다는 말이 가장 듣기 좋지 사실은.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연기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작품을 좀 내 마음에 드는 걸 안 줘. 근데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날 안 시켰을까 뭐 이런 거. 근데 어디 가서 소리칠 수도 없고 네, 뭐 그쵸. 이미 시작한 거고 그러고 시작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려고 제 목표가 예, 단편 영화 제작하는 거거든요. 또 뭐 10분 15분 요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대본을 썼고요. 그게 시니어들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연배에는 안 맞고 저는 이제 감독을 하려고요. 저는 감독을 하고 감독님 예. 잘 부탁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내가 무슨 TV를 보나 근데 내가 놓치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 뭔지 알아? 우리 새끼 우리 새끼들이 이제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 탁재훈 씨 보느라고 그거 열심히 보고 그 놓치면 너무 아까운 거야. 탁재훈이 오늘은 뭘 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있잖아 내 드라마를 해도 솔직히 놓치면 제방도 안 봐. 오디션 프로 열심히 봐. 오디션 프로 재밌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극적인 긴장감도 있고. 극적인 긴장감. 네. 거기서 막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막
걔를 팔로우하는 거야. 맞아요, 내가. 맞아요. 나 쟤를 보기 위해서 뭐 다 보는 거는 김우 김우중 끝나 군대 갔잖아. 이렇게 심심하니까 요새 또 싱어게인의 30호. 주단은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아 그치 있잖아. 맞아. 쟤 누굴까? 천재야 천재. 천재야 진짜. 야, 우리 신랑이 보기 천재. 맞아. 그래서 걔 좀 걔가 이번에 뭐 하나 이렇게. 아 63호에도 20살인데. 그러시구나. 아우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연기자가 되어서 다시 내가 그 꿈을 이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올해 공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도 가볼까? 이런 마음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좋아지고 저도 치유되고 다른 분들도 꿈을 이루게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박수 쳤을 것 같아. 한정님이 완전 공감 그랬어.